나쁜 남자로 돌아온 임시완, 여심을 훔친 남자 진구, 미친 존재감 박병은, 충무로의 블루칩 이동휘, 연기파 배우 김선영까지 영화 원라인의 다섯 주인공들 만나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어머, 근데 저기 빈자리는 누구예요? 시완 씨 지각이에요. 어, 빠르다. 영화 원라인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일단 부탁드려요. 영화 원라인 소개를 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늦은 이유부터 좀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자기요? 아니야, 몰라 사람들. 그 저는 제일 먼저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구 형이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나와서 아 이게 또 내가 멋있어짐에 발맞춰서 또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원라인 생각에. 원라인 얼굴인데. 자, 여기서 확인 들어갑니다. 어머, 시완 씨 제일 먼저 온 거 맞네요. 선배님들보다 살짝 늦어진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어머, 이렇게 또 예의도 발라요. 세상에. 착하죠. 세상 만물 평소 모두가 많은 작품 속에서 올바른 캐릭터를 열어내온 착한 남자의 대명사 시완 씨. 그런 그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대출 사기를 벌이는 범죄 사기단의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 원라인에서 사기계 샛별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네요. 시완 씨의 변신 기대되시죠? 그러면 저 이바닥 뜹니다. 이때까지는 좀 착한 역할을 본의 아니게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그때 이제 착한 척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면 이제 그런 노력은 굳이 이제 안 해도 되는. 어머, 세상에, 몸에 딱 맞았나요? 잘 합디다. 우쭈쭈 우쭈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속이기가 참 범죄를 저지르기가 좋은 얼굴이 아닌가. 두 분이 정말 너무 케미가 좋았다고 지금. 시완 씨가 잘 따랐어요. 네. 술을 잘 따라. 술도 잘 따르고. 아, 이제 우리 시완이도 이제 아재가 된다. 30대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이 나이 때? 이제는 제가 분명히 이 친구는 솔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솔저. 복박의 눈물. 시완 씨, 광희 씨 따라 가는 건가요? 또 우리 김선영 씨는 홍일점이시잖아요. 유일한 여성으로서 굉장히 어떤 걸로 보살핌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제가 나이가 제일 또 많고 제가 더 잘 보살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진구 씨는 극중 베테랑 사기꾼 장과장 역으로 시완 씨와 찰떡 호흡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이게 또 과장 역할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약간 리더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집에서는 어떠세요? 당하는 쪽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되게 사랑받는. 사랑을 하는. 보고 있나? 보고 계시죠? 많이 움직이는데. 사랑합니다. 예, 보고 계시죠? 나한테 거짓말. 그동안 압도적인 악역 연기로 시청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박병은 씨. 실제 모습은 아니죠? 본인의 실제적인 모습과의 싱크로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평소에는 좀 넋 빠져 있죠. 네, 개그에 대한 큰 욕심이 항상 있어요. 심장 뒤쪽에. 어머나, 세상에, 박병은 씨 개그 꼭 보고 싶네요. 아니, 사실 뭐 형은 형이지만 솔직히 경제적 사정이나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나 봤을 때 약간 이렇게 형 느낌 나지 않나요? 큰집 형들이죠. 예, 진구 형 당황하지 마시고요. 시완이 형. 아니, 시완이 오빠 저도 좀 부탁해요.